최근 유통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홈쇼핑 업체들과 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의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준 기자. 네, 과천 미래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홈쇼핑들의 TV 채널을 통한 매출 비중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송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 업체들이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등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 홈쇼핑 업체들은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가입자 변동과 매출을 고려해 1년이나 단연 계약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채널 번호 등급과 해당 채널의 발생 거래액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상파 채널 사이에 있는 S급 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판매액의 15%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디어 환경이 이젠 TV가 아니라 모바일이나 또 온라인 쪽으로 변화하면서 각 홈쇼핑사들도 이제는 모바일 취급고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매출 현황을 파악해봐도 TV를 통한 매출은 정체인 반면 모바일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송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홈쇼핑 업계는 TV를 통한 홈쇼핑사들의 매출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줄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줄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체 매출이 늘긴 했지만 TV보다는 모바일이 수익원이었다. 이걸 두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출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더 내야지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야기 들어보면 홈쇼핑 업계 측, 이 억울할 법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일부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며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모바일 쪽에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홈쇼핑 업계가 그렇게 권유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 권우상 미디어 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홈쇼핑을 보다 보면 앱을 통해 결제를 하면 더 많이 할인된다며 모바일로 하라고 권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홈쇼핑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방송통신 발전 기금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모바일 매출은 그 기금을 내지 않는다. 인건비나 방송통신 발전 기금 등 이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홈쇼핑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또한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송출 수수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수입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홈쇼핑 업체로부터 받은 송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두 배이기 때문에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수입원이어서 민감할 수밖에 업계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플랫폼 사업자나 홈쇼핑 업계나 결국에 이 어느 하나 억울하지 않은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두 사업자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홈쇼핑 업체들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송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 수수료가 크지 않고 있다 보니 결국 협력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쇼핑에 내는 수수료가 비싸면 중간 유통업체는 자연스레 물건의 가격을 수수료까지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되고요. 네. 구조적으로 송출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고서는 제품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이 소비자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네네. 홈쇼핑에 내는 수수료가 비싸면 중간 유통업체는 자연스레 물건의 가격을 수수료까지 생각해서 책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구조적으로 송출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고서는 제품 가격이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네. 갈등을 풀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유료방송 상생협의체가 구성되긴 했지만 사실 해당 논쟁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미래부에서 아시아경제TV 박주연이었습니다.